계속해서 지연이 보자, 시험 친 거에 여기 있구나. 뒤에입니다. 어떤 내용 배웠나요? 날씨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근데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그냥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는 곳, 날씨가 어떻다고 답하는 거 배웠고요. 이번에는 어떤 날씨인지 물었는데 그런 날씨가 맞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런 날씨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또는 어떤 날씨니까 옷차림은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작. Is it sunny? Is it sunny? 오케이. 그럼 여기 밑에 뭐쓸것 같아요? 잘 알고 있죠. It is sunny의 뜻은 화창하다라는 뜻이겠죠. 물어야 되니까 it is를 뭐로 바꾸면 하면 묻는 느낌이 물씬 나죠. Is it sunny? 오케이. 그랬더니 No, it isn't. It's cloudy. No, it isn't. It's cloudy. No, it isn't. Sunny, it's cloudy. Okay. 혹시 뭐 sunny 하고 sun 하고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뭐하고 뭐의 관계가 궁금할 것 같아요. Cloudy 하고 뭐 cloud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까? 이뜻 알죠? 좀 이따가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it raining? Is it raining? 오케이, 자, raining은 뭐로부터 왔고 rain으로부터 왔고 rain의 뜻이 비란 뜻도 있고 아, 그래요? 여기에다가 rain에다가 ing 붙였네요. 내가 무슨 시에 선생님이 무슨 시에다가 ing 붙일 수 있다고 그랬더라. 아, 이름 시에다가 ing 붙일 수 있다. 의자, chair에다가 ing 붙여. 그런가 보죠? 행복한, happy, happy 이렇게 하는 모양이네. 그렇죠? 혹시 뭐 going 이런 거본적 있어요? running 이런 거는. 러닝 본적 있어요? 본적 없어요? 스위밍 이런 거본적 없어요? 점핑 이런 거는 본적 없어요? 조깅 점핑, 스위밍, 러닝, 고잉, 조깅 아니, 빼볼까? 무슨 뜻이죠? 이거는 점프하다. 무슨 시에 전부 다? 내가 하다시에 ing 붙일 수 있다 했죠? 그러면 하다시를 뺀 raining에 하다시 아, ing를 뺀 rain 뭐 하다시의 뜻이 있겠네요. 비 내리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뭐 아니면 뭐? 뭐뭐 하는 중인 얘 뜻이 비 오다라는 하다시 뜻이 있으니까 ing도 붙일 수 있는 거고 ing 붙였을 때두 가지 뜻은 문장 속에서 무슨 뜻 또는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다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이라 했고 반드시 기억해 두라 했습니다. rain의 뜻이 비라는 명사 이름 시의 뜻도 있지만 비 오다, 동사, 하다시의 뜻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raining의 형태가 될수 있고, 그렇다면 하다시에 ing 붙인 뜻 변화는 뭐뭐 하다에 무슨 뜻으로 변화된다?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다. 뭐뭐 하다란 뜻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 되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뭐라고요? 비 오는 날씨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음? 비 오는 날씨 어? 이런 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비 오는 날씨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건가요? 난 비 오는 날씨 참 좋아해. 난 비 오는 날씨 싫어. 이런 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쵸? 뭐가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말이 되지. 어? 너 비 오는 날씨 좋아해? 응? 지현이 비 오는 날씨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왜 대답을 할 수가 있냐? 어? 비 오는 날씨 말 돼? 안 돼? 자, 하다시에서 이 뜻으로 바뀌면 무슨 시로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떤 시가 된다고요? 뭐뭐 하다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 되면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이니까 말 그대로 이거 보세요. 네. 이걸 읽어보라고. Running Man. Running Man. 뭔 뜻이야 이거? Running도 그럼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겠네. 뭐 아니면 뭘까? 뛰는, 뛰는 중인 또는 뭐라고? 뛰는 것. 그럼 러닝맨은 무슨 뜻일까? 둘 중에 뛰는, 뛰는 중인이란 뜻이겠지. 어? 맨의 뜻은 사람이란 뜻이고 그럼 러닝맨 뜻이 뭐야? 합쳐서 그럼 이거 무슨 시로 러닝맨 할 때 러닝은 어? 뭐뭐 하는 중인이란 일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뭐하고 뭐?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러닝맨 할 때 러닝은 무슨 뜻이니까 그러면 원래 뛰다 라는 런에서 러닝이 되어서 러닝맨 속에 들어간 러닝은 무슨 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It is raining. Is it raining? Raining의 뜻은 이 둘 중에 지금 Is it raining에서 이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 얘는? 비 오는 것이니라고 묻는 거야? 비 오는 중이니라고 묻는 거야? 어? 그럼 비 오는 중이니 말고 비 오는 중이다는 뭐야? It is raining의 뜻은 뭐야? 비 오는 중이다. Raining, it is raining에서 raining은 둘 중에 무슨 뜻이야? 무슨 시야 지금?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합쳐서 무슨 뜻이 된다고요? 어떤 이거 뭐 된다고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오면 뭐가 뭐 된다고요? 어떠니 어떻다 된다고요? 비 오는 중이니 비 오는 중이다 된다고요? 하다시야 ing 붙인 거 다음번에 또 물어볼 거예요.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raining. Put on your raincoat. Put on은 무슨 뜻이에요? 단어할 때 put on 안 만나봤나요? put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명령하거나 부탁할 때 쓰는 거라고요. 이제
너 가만 Is it cold? 보니까 이거 콜드를 틀리게 쓰는 거는 몰라서 틀리는 거구나 계속해서. 어제는 클로드라고 쓰더니 콜드가 그렇게 안 외워집니까? Yes, it is put on your head. Yes, it is cold. Put on your head. On your head. 오케이. 그래서 아까 물어보기로 한거 이제 물어볼게요. 선의 뜻은? 무슨 시? 써니의 뜻은? 무슨 시? 클라우드 뜻은? 무슨 시? 클라우디 뜻은? 어두운이요? Is it sunny? No, it isn't. It's cloudy. 야, 구름이면 얘는 구름 끼니겠지 뭐. 무슨 시? 뭐 무슨 시에 무슨 시 붙여버리면? 어떤 시입니까, 얘들이? 이름 시에 뭐 붙이면? Y를 붙이면 무슨 시로 바뀔 수도 있다. 그 다음, 하다 시에 뭐 붙이면? 하다 시에 뭐 붙이면?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rain의 뜻이 동사 하다 시로서는 무슨 뜻인데? 하다 시로서의 뜻을 물었습니다. 내가 이름 시로서의 뜻을 물었으면 비겠죠. rain 하다 시로서는 무슨 뜻인데? 아, 비가 오느니 하다 시가 됩니까? 아까 가르쳐줬던 건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rain의 뜻이 이름 시로서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다 시로서는 얘가 하다시로도 쓰일 수 있고 하다시의 뜻도 갖고 있으니까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고 뭐하고 뭐? 비가 오는 중인 이란 뜻으로 쓰였으면 원래 하다시였던 녀석이 무슨 시로 바뀌는 거다? 어떤 날씨? 또 비 오는 중인 날씨, 비 오는 중인하고 비 오는 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비 오는 중인, 이든 비 오는, 이든 전부 다 무슨 시 바뀐 거다. 오케이, 또 무슨 시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럼 비 오는 것이란 뜻이 됐을 때는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어떠십니까? 비 오는 중인. 이거 보세요. Not like rain. 무슨 뜻일까요? 나는 비 내리는 것이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비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양이죠. 어떻게 좋아하니? 그랬더니 비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서로 잘 어울리죠? 어떻게 좋아해? 비 내리는 것을 좋아해. 서로 어울립니까? 비 내리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어울립니까? 언제 좋아하니? 그랬더니 비 내리는 것을 좋아. 어울립니까? 비 내리는 거 다시 말해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 그거 좋아해. 그래, 그럼 그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나 그거 좋아한다? 뭐라고요? 그럼 무엇을 좋아하니?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그거 뭐? 비 내리는 거 좋아한다고요. 응? 비 내리는 것은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다 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이름 씨로 바뀐 뜻이라고 두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하는 것으로 쓰였으는 때로 하다 씨였던 녀석이 이름 씨로 바뀐 거라고요. 뭐뭐 하는 중인이라 뜻으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을 때는 무슨 씨로 바뀐 거고요? 어떤 씨로 바뀐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리는 게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안녕하세요.